네, 조동원 박혜수 커플의 사교 댄스 지르박 시연을 마치고 이제 리듬이 바뀌었어요. 네. 네. 블루스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블루스 또 추시는 분들마다 틀리잖아요. 많이. 근데 오늘 이 박혜수님의 스텝을 보니까 굉장히 넓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 두 분은 모던 프로입니다. 아, 모던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데 역시 자세도 잘 보세요. 어깨선도 어깨선이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죠? 네. 아주 우아하게 멋지게 추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이서도 이렇게 빠져들게 되네요. 예. 그리고 저 조인택 선생님께서는 지금 손기술을 보니까 브루스에다가 지르박 스텝까지 같이 혼합으로 지금 보이시죠? 내추럴 스피턴이라고 합니다. 저 스텝이 정말 잘 맞아야지. 저 약간 삐끗하면 상대방 발을 밟을 수 있고 그렇죠. 그자고 리바스터 더블 리바스턴. 네. 네, 연속으로 더블 리바스턴을 세 번 했습니다. 또 스피 조금 뭐라고 하나요? 스피. 네. 스피. 네. 스피에는 내추럴 스피턴이 있고 리바스 스피턴이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남성의 발이 오른발이 여성 발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리바스. 네. 그 내추럴 스피는 어떤 건가요? 스피는 남성의 왼발이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네. 잘 보세요. 일명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바깥 스피라고 그러죠? 네. 아, 저 멋있는데죠? 네. 그것도 스피. 그것이 바깥 스피? 잘 보세요. 자, 리바스턴 끝내고 네. 오픈으로 해서 아주 노련하십니다. 네. 야, 저걸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명주 씨 손 막 잡고 나가서 저도 한번 쳐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생기는데요. 저는 됐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막 이거 딱 보면서 사교춤의 꽃은 부르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저 블루스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서만 저렇게 체계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외국에서도 저렇게 추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사용하는 모던 댄스에서 네. 모든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네. 우리나라 사교에 맞게끔 우리나라 봉작에 맞게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개발한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트로트에 맞게끔 네. 대단한데요? 까맣게 태워버린 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막연히 그냥 블루스 문화가 아니다. 잘 보시면은 사실 저 블루스가 남성들은 리드가 어려워요. 여성들은 남성이 리드만 잘하면 잘 따라가요. 네. 남성들은 그래서 사교수를 오래오래 배워요. 있어요. 네. 아주 네. 멋지게 잘했습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마무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